안녕하세요. 별마창기자들입니다. 창기자가 저를 놔두고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찍고 창기자는 이원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승과 아챔 그리고 강등 향방이 걸리는 지금 경기가 두 경기 딱 남았습니다. 37라운드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27일 오후 2시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와 수협전 창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기자입니다. 제주는 두 마리 토끼가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이날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가 걸려있죠. 제주가 이날 승리하면 최소 4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포항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4위까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아직 자유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습니다. 제주가 지난 울산전에 패하면서 대구와의 승점차가 4점으로 벌어졌거든요. 이날 승리를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수원FC전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제주가 수원FC와 함께 승격을 했는데 맞대결,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졌습니다. 여기서 승점만 챙겼어도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시즌 초에 제주의 무패 행진을 끊었던 것도 수원FC였고 고비마다 발목을 잡은 것도 수원FC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심 논란도 있었고 제주 입장에서는 4패로 시즌을 마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이 걸린 승부가 됐어요. 일단 제주는 이창민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공격에 주민규 제로서 그다음에 좌우 측면에 정우재 안현범 수비에 김호규 정훈 등 확실한 베스트 11을 완성한 상태인데 역시 이창민 부재로 인한 중원의 변수가 많아요. 지난 울산전에서도 측면 플레이는 잘 되는데 중앙 쪽이 좀 아쉬웠거든요. 최근 이동수가 자주 나서고 있긴 한데 김남길 감독이 중원 조합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전북전 승리로 스플릿 라운드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짜 올 시즌 해볼 거 다 해봤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제주전 징크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수원FC는 목요일에 제주로 건너가서 일찌감치 경기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변수는 박주호 공백입니다. 박주호가 지난 전북전에서 바로우와 부딪혔는데 턱에 좀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하면 뛸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수원FC는 무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원FC가 박주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뛰게 된다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마도 정재영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자원들이 그대로 나설 전망입니다. 일단 동기부여나 의지면에서 제주가 앞서고 있는데 지난 울산전에서 보듯이 제주 수비진이 장신 공격수에 굉장한 약점을 노출했거든요. 다시 한번. 라스가 지난 경기에서 골도 넣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라스를 막을 건지가 고민이 될 것 같고 반대로 수원FC는 지난 경기에서 발빠른 문선민 투입 이후로 굉장히 막바지 흔들렸거든요. 제주는 지금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리그에서 가장 발빠른 공격수 제르소가 있거든요. 수원FC는 제르소를 어떻게 제어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홈이점과 동기부여의 차이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만기자는 무승부를 점쳤는데 그런 필이 왔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승 경쟁 펼치고 있죠? 전북과 울산 두 팀을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일 오후 2시 대파에서 열리는 대구 전북전. 주중 FA컵 결승 1차전을 치렀습니다. 대구 먼저 살펴보면 결과는 다 아시겠지만 대구가 1대0 승리하면서 FA컵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섰고 이날 이병건 감독은 지난 주말 수삼전 대비해서 필드플레이어 5명 절반을 바꿨습니다. 확실히 ACL 직행과 트로피가 걸린 FA컵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인데 교체카드도 한 장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어떤 요소를 본다면 전북전에 힘을 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앞서서 열리는 제주 수협전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힘을 줄지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와 대구가 3위 싸움 중이거든요. 제주가 만약 이날 홈에서 패한다면 대구는 잔여 경기 상관없이 3위를 확정합니다. 근데 비기거나 제주가 만약 이긴다 그럼 뭐 세드가 뭐 라마스, 김진혁, 정태욱 다 뭐 내보내서 힘을 줄 수밖에 없고요. FA컵 결승전이 12월 11일에 열리거든요. 2차전이 그런 만큼 이 경기 딱 힘 주고 그리고 주중에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지금 일단 중원에 이진용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원 구성에 숨통이 트인 것만은 분명한데 고민은 우측 윙백이다. 지금 장성원이 지난 수삼전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서 잔여 시즌 출전이 지금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팟컵에서는 김재우가 그 자리에 나섰는데 전북이 측면 공격수들이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아마 이병근 감독의 최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5월 홈에서 전북 정말 오랜만에 잡았던 것 같은데 그 경기를 돌아보면 정승원과 황순민이 양 측면에 위치했는데 다 아시는 대로 두 선수는 그 이후로 나서지 못하니까 지금 측면 윙백 자원이 딱히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팀이 대구고요. 전북은 수협전 패배로 울산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릴 팀이 없습니다. 지난 수협전 돌아보면
평소와 다른 조합으로 나섰다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부랴부랴 바꿨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기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난 울산전이든 수원 삼성전이든 그때 나섰던 2, 3선 조합, 예를 들면 백승호 옆에 류재문을 배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용도 지난 경기 빠졌었는데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지금 센터백이 최근에 약간 구자룡 홍정호 조합이 좀 문제를 드러냈었는데, 김민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주중에 훈련을 참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기보다는 재활을 택해서 지금 복귀각을 쟀었는데 훈련에 참가한 만큼 이 경기 출전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다고 저는 보고요. 관건은 선제골이라고 봅니다. 최근 제 기억으로는 전북이 선제골 넣고 비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긴 것 같은데 그만큼 선제골을 지키는 능력은 리그 최강이다. 대구 스타일은 조금 반대죠. 초반 웅크리다가 카운터펀치를 하나 날려서 상대를 부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만큼 선제 실점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지난 대구랑 수삼전에서 세징야 권창훈을 제가 꼽았는데 두 선수 모두 선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좀 창피했었는데, 이 경기는 출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에드가와 구스타보 하겠습니다. 둘 다 브라질리언인데 팀 내 최다 득점자이고 지난 8월 맞대결에서도 각각 득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지난 대구승 제가 맞췄거든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상하게 힘을 내는 팀이 대구고, 전북을 상대로 다른 모든 팀들은 항상 힘을 냅니다. 그래서 전북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창 기자는 대구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면서 전북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이어서 창 기자가 28일 오후 2시 4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울산전 정리했습니다. 울산은 지난 제주전 승리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다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탔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울산은 최근 공격력이 좋습니다. 3경기에서 8골을 몰아넣었는데 이동준 복귀 효과가 확실히 있고, 울산의 아킬레스를 지적받았었죠. 최전방 자리에 오세훈이 지난 경기 멀티골을 포함해서 3경기 3골을 넣으면서 좀 각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부상자들이 생기면서 조합이 바뀌고 있는데, 베테랑이자 정신적 지주죠. 이총령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공격은 잘 되고 있고요. 부상 우려가 있던 이동경도 지난 제주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정상 컨디션을 확인했거든요. 문제는 수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줬는데 10월 2일 수원FC전 3대0 승리 이후 두 달 가까이 지금 클린시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부상이었던 불투이스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데,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거든요. 그 사이에 컨디션을 끌어올린 만큼 선발 복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원은 일단 수비진이 다시 정상 가동될 전망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어쩔 수 없이 왼발잡이 3명이 3백을 이뤘는데, 이날은 장호익이 경고 누적에서 돌아오고요. 민상기도 복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헨리가 변수인데 햄스트링이 안 좋다고 해요. 박건하 감독이 무리시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창훈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많으신데 사실 여전히 좀 통증이 있다고 좀 합니다. 본인은 구단에 미안하기 때문에 좀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데 지금 무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반 쪼커로 넣고 있습니다. 수원이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창훈만 조금만 더 해줘도 공격이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수원이 스플릿 후 3연패에 빠졌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동기부여에 대한 아쉬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기 내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양팀 만나면 1승 1무 1패로 팽팽했거든요. 현재 양팀이 상황을 보면 울산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장기 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적인 면에서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은 역시 공격 쪽에서 이동준의 스피드가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야 중앙의 오세훈도 살아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동준이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공격에 축이 된다는 점에서 이날의 키플레이어로 삼고 싶습니다. 수원은 김민우. 김민우가 지난 경기에서 모처럼 플레이가 좋았고 골까지 넣었거든요. 수원은 김민우가 살아야 왼쪽 전체 그리고 공격 앞쪽까지 살아나는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김민우가 이날의 수원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예측하면 저는 울산 쪽 걸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울산이 앞서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만기자도 오세훈, 이동준, 이동경이 이를 낼 거라면서 울산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이번에는 강등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 일단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은 강원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잔류를 확정합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광주가 성남을 잡으면 강원전 치르기 전 토요일에 잔류를 확정합니다. 성남 역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잔류할 수 있는데요. 성남승 서울승 혹은 성남승 서울무 이런 케이스입니다. 광주를 잡고
강원이 승리하면 잔류를 확정하지 못하지만 9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성남한테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강원과 광주는 일단 최종전까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물론 승리를 하면 조금 더 잔류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광주는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강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에 패한 상태에서 강원이 비기거나 이기면 강등이 되고요. 성남과 비긴 상태에서 강원이 승리해도 강등이 됩니다. 서울과 강원이 광주의 승리를 응원하고 광주는 서울을 응원하는 아주 오묘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27일 열리는 성남 광주전 바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 1패 평범했습니다. 스코어도 2-0, 0-0, 0-2 똑같았고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광주는 멀티콜 어렵지 않게 넣는 팀인데 팀 득점이 7위 41골을 넣었고 성남은 12위 32골을 넣었습니다. 반대로 성남은 알려진 대로 짠물 수비 좋은 팀인데 팀 실점이 5위 상승권입니다. 반면 광주는 후반 막판에 툭하면 무너졌죠. 팀 실점이 11위입니다. 성남은 파울수가 전체 4위, 광주는 피파울이 2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남은 조금 더 거칠게 상대를 다뤘고 광주는 좀 거친 태클을 좀 많이 당하는 그런 패턴의 경기를 했다. 지금 안익수 감독 부임하기 전에 김호영 감독이 최고령이었고 김남일 감독은 최연소입니다. 여러모로 참 다른 팀의 맞대결,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록을 뒤집어서 보면 두 팀의 어떤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성남의 고민은 득점이죠.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뮬리치가 9월 22일 수협전 이후로 두 달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힘을 실어줬는데 특유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상대 수비진에 읽혔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김남일 감독이 그래도 출전 시간 만지고 이 기자회견 통해서 뭔가 조금 발언을 하면서 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희망은 핵심 풀매죠. 김민혁이 훈련에 복귀했다는 건데 물론 경기 당일까지 컨디션을 보고 정하겠지만 만약 김민혁이 출전을 한다면 뮬치를 비롯한 공격진이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는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아요? 서울전 3골은 사실 그중 2골은 원더골에 가까웠고 한 골도 운이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남이 최근 홈 8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홈 8경기에서 단 3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비진은 그대로 나올 것 같다. 광주로서는 그 어느 상대보다도 좀 까다로운 팀이 탄천의 성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광주는 결장자부터 설명드리면 이민기가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이으뜸 또는 이지훈이 왼쪽에 나설 것 같고 그 외에 주전급 중에는 딱히 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희균이 돌아와서 이선의 어떤 옵션이 하나 늘어난 점, 그리고 조나탄이 데뷔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훈련했다는 점, 이 점이 호재입니다. 1, 2선 변화가 조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광주는 올 시즌 내내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정 2연승 중이거든요. 또 한 번의 원정 승리 기대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박수일과 여봉원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정말 짐승처럼 뛰면서 경기력도 좋다. 최근 폼이 가장 좋은 두 선수가 맞대결하는 그 성남 입장에서 왼쪽이 어떤 그 키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광주승 걸겠습니다. 득점 확률이 더 높은 쪽에 걸겠고요. 창 기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서 무승부를 점쳤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독수리 더비입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28일 오후 4시 30분 잠실에서 열리고 성남 탄천과 잠실 제가 다 다녀오겠습니다. 안익수 감독과 최용수 감독 2년부터 소개하면 2010년 서울에서 같이 선후배 코치로 있었고요. 이후에 최 감독이 서울 감독 되고 안 감독이 부산과 성남을 이끌면서 맞대결을 했습니다. 7전 5승 1무 1패. 최 감독이 조금 더 우위를 점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 2013년입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 성적만으로는 두 감독을 평가할 수는 어렵다. 그리고 팀도 바뀌었다. 여러모로 두 감독이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이 점을 보는 것도 흥미 요소라고 보고요. 서울은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복분 라인업을 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수 이한범이 지금 어느 정도 부상 회복해서 훈련에 복귀한 상태거든요. 쉰 기간이 길어서 출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한범이 돌아온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지동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가 복귀한 상태입니다. 최 감독은 데뷔전부터 임채민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슐마토프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3백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 감독도 활용할 선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전을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3-5-2 전술을 꺼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 당일에는 확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다. 이정엽, 김대원, 투톱,
그러니까 병수볼이 빌드업을 강조했다면 최 감독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로 넘어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격 루트를 선수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최 감독은 새로운 전술보다는 선수들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그런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서울 팔레세비치 강원 김대원으로 하겠습니다. 뭐 우당탕탕이든 침투든 뭐 프리킥이든 어쨌거나 두 선수가 가장 좋은 공격 옵션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서울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실 효과가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좋은 경기력 기대하고요. 창 기자도 강원이 반등을 하기에는 현재 서울의 경기력이 좋다면서 서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28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에서 열리는 인천 포항전입니다. 양팀 모두 잔류를 확정 지은 만큼 홀가분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래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쪽은 아마 인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이 인천의 마지막 홈경기입니다. 인천은 지난 강원전에서 잔류를 확정 지은 후에 시원하게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고요. 그리고 소집한 뒤에 팬들이 모이는 마지막 홈경기는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확실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괜찮고요. 부상자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김현이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무고사 빠진 상황에서 주포 역할을 확실히 해줬는데 다리 쪽에 좀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수비수 김현수는 부상 부위에 다시 좀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는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선수들 제외하고는 선수단 모두 정상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장기 부상자 중에는 김준엽과 정상도 정상훈련에 합류했다고 하고요. A매치 복귀 후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무고사도 정상훈련을 하면서 김현 자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한 뒤 돌아와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쉬움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대로 좀 잔류까지 했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이 아쉬움까지 더해져서 좀 100% 전력을 쏟아붓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실제 스쿼드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랜트, 전민광, 이준이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한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수비 쪽에 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골키퍼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조성훈이 나서야 돼요. 조성훈이 지난 뭐 강염 부상 이후로 기회를 먼저 잡았었는데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날 어떤 모습 보여줄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 주전급들은 더운 사우디에서 지금 추운 한국으로 온 상황이거든요. 몸 상태가 아마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인천 쪽이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인천은 모처럼 선발 출전이 유력한 주포 무고사의 기대를 걸 것 같고요. 포항은 수비진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선발 출전에 아마 이광준이 나설 것 같은데 이 이광준 선수 그리고 골키퍼 조성훈 선수가 아마 포항 쪽에서는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나 체력에서 앞선 인천의 우위를 점치고 싶고요. 만 기자도 포항의 시즌은 끝났다며 인천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37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볼만찬 인스타그램 개설했거든요. 많이 놀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